이제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제 이 사주를 정확하게 뽑으면 격국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 누구요? 격국을 알아야 사주를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격국을 모르면 항상 이건 이거 같고 저건 저거 같고 이거 신약인지 신강인지 뭐 아리까이 20년 공부해도 말이야. 사주 공부를 20년을 하고 열심히 짓따르는 열심히 20년을 공부했는데도 사주를 몰라. 그건 뭐냐? 제일 중요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주가 눈에 안 들어. 자, 그럼 격국이 뭐냐, 이거, 격국이? 격국은 이제 사주 구성이 8자로 되어 있는데, 격국은 그 사주의 주도권자, 주도권자를 겪고요. 어떤 놈이 끌고 가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임금으로,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 그럼 일간은 뭔 역할을 하냐, 일간. 업부는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판단해요, 업부는. 근데 겪고에서는 일간은 사주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 우리가 비견이냐, 급제냐, 정제냐, 편제냐, 편인이냐, 정인이냐, 이 모든 것은 뭐를 가지고 따지냐면 일간을 가지고 따지거든? 일간 가지고. 응? 그래서 일간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일간은 하나의 기준점인 역할을 할 뿐이지, 일간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체적인 요소는 안 된다, 이게. 그럼 사주를 끌고 가는 주체적인 요소가 되려면, 그 사주 중에서, 가장 강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 강한 것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주에서 제일 힘센 놈이 그 어도집달이 그러잖아. 제일 힘센 놈이 오야봉하고 두목 하는 거지. 예? 힘 약한 거는 두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일간은 그럼 일간 기준점이면서 그 다음에 사주의 이 구성원일 뿐입니다. 구성원. 사주의 구성원이면서 일간이 기준점이 되니까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를 뿐이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주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신살에서 일간이 제외하고 신살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신살에서 우리가 신살 배웠잖아요. 신살 배울 때 일간이 신살에 해당 거기에 해당되면 일간도 결국은 신살에 해당된다. 일간이 도화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일간이 뭐 공망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일지는 공망이었지만 일간은 공망이 돼요. 공망이. 그래서 일간이 공망되는 걸 갖다가 뭐냐면 시박대패라고 해요. 시박대패. 자, 그러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을 잡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건 어디냐?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월지거든. 월지는 이 환경이거든요, 환경. 지금 이 더운 이 환경은, 이거는 누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간은 시원하다 이거야. 이 공간은 지금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데, 이 공간 하나는 어떻게 뭐 냉동으로, 영하 수십도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지구, 이 주변,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환경적으로 이걸 갖다가 영하의 기운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 월지는 환경이면서 가장 강하다. 그래서 월지에서,
올지에서 격을 찾아내는 거예요. 격은. 격은 올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강한 데 찾는다, 이거. 자, 올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올지 자체로 격을 잡는 건 좌우, 묘유월은 투간이 안 돼도 좌우 묘유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아요.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다. 이게 투간이 안 돼도. 그러나 인신사에 진술충묘월은 중면 월지 자체로 격을 안 잡아요. 안 잡고 인신사회물은 월지 자체로 격을 정하는 데는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이거는 조건부. 그러나 투간이 되어 올라오면 이것들도 다 투간이 되어 올라오면 투간 됐다는 건 뭐냐?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건 천간에 인신이 쓰는 거라. 천간은 투관된 것 위주로 격을 정한다. 우리가 격 잡는다는 건 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격은 뭐로 결정하느냐? 십신으로 결정합니다. 십신. 십신은 뭐예요? 비겁을 포함해가지고, 자, 비겁, 정제, 편제, 정관, 편관. 그죠? 자, 식신, 상관. 편인, 정인. 자, 정인은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다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게 십신이에요. 이 전부 일간에서 뻗어나는 일간하고 같은 거를 비견급제, 일간이 극하는 것, 정제, 편제. 일간이 극당하는 것, 정관, 편관. 일간이 생하는 것, 식신, 상관. 일간이 도움받는 것, 생받는 것을 편인, 증인. 이래가지고 십신이라고 해요. 자, 이게 육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육신, 그죠? 육신은 뭘 하느냐? 뭘 육신이라 하느냐? 비급 빼고, 정제, 편제 한다는 것은 그냥 재성을 묶고. 자, 여기서 정편인 하나 해서 그냥 인성으로 묶고. 이거 제외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식상 포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육신이라고. 그 다음에 육친이란 말이죠, 육친. 자, 육친은 고기 육자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관계에서 부모, 형제, 처자, 이걸 갖다가 육친이라고 해요. 육친. 자, 육친은 남자가 바라보는 육친이 틀리고, 여자가 바라보는 육친이 틀려요. 남자가 바라보는 육친은 정제는 내 마누라지만, 여자는, 예, 소설. 여자는 정제가 시댁이 돼. 예? 시부모. 뭐 이거 같이. 자, 인성은 누구나 똑같아요. 정인은 정인은 이거는 뭐 어머니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나머지는 다 틀려요. 육친관계가.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마누라에 해당되느냐, 뭐 그 다음에 처가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뭐 또 남편에 해당이 되느냐, 에? 그걸 따지는 것 같다가 육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월지 자체를 격을 잡든지 투관대관을 잡든지 해가지고 하나 딱 격이 나왔어. 격이 정해, 결정이 됐어요. 자, 격이 결정이 되면 흉. 자, 길신이 있고 흉신이 있어. 자, 십신 속에서, 우리가 십신 속에서 길신은 정제패전의 길입니다. 정관, 길. 식신, 길. 그죠? 정인, 정인 인수 포함해가지고 이 길이. 이거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관, 인식. 정제, 편제 포함해서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을 갖다가 깁신. 자, 흉신은 뭐가 흉신에 해당이 되느냐? 비경급제가 이게 흉이에요. 편간 흉이에요. 상간 흉. 편인은 일단은 흉으로 불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상 효인. 여기서 이는 이 칼날 입자를 쓰고요. 또, 이, 자평진 이름은 살상, 급제, 급이기라는 말도 써놨어요. 둘 다 똑같다 보죠. 그럼 편인은 일단은 옛날 사람들이 흉격에 분류를 해놨어요, 흉격에. 편인은 인성인데, 정인은 내 어머니고, 정인은? 인성은 내 어머니고, 편인은 계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양면의 칼날이에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나를 생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를 전혀 안 돌파도 편인이. 그래서 편인은 길과 흉의 경계에 있다. 이것은 길과 흉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편인격을 판단하기가 제일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격이 길신으로 격이 정해지는 사람이 있고 격이 흉신으로 격이 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격이, 예를 들면, 재격, 정강격, 정인격, 시신격은 격이 일단 길신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격, 상강격, 편인격, 양인격. 예? 이거는 일단 격이 흉신으로, 나쁜 놈이다, 이거. 나쁜 거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길신으로 격이 딱 정해지면 무조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흉신으로 격이 딱 정해지면 이거 무조건 못 먹고 못 사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만, 그래, 격만 딱 판단하면 이 사람 잘 먹고 잘하는 거 판단하면 사주 판단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길신으로 격이 결정된 사람은 이게 우리가 임금으로 분류하면 이게 임금이 이제 결정돼서 임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종대 아니에요. 자, 살상 고인으로 결정되면, 우리가, 이 임금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상이라고, 연상. 자, 임금이, 세종대왕 같은 임금을, 임금이 나왔는데, 그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막, 어? 암살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잘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못하게 방해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길신으로 결정된 사주는 이 세종대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호하고 발전하고죠? 발전시키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유지시키게 하고 도움을 주고요. 네. 이 길이라는 것을 깨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게 용신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용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평진들 원서에 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용신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용신은 뭐라는 월, 영, 용, 사. 지신,
원령에서 써먹으라 이거야. 써먹는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 이걸 갖다 그냥 용신이라고 그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용신 이거를 뭐라면 자평진전에서는 상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용신과 이 상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 얘기했던 원령용사 지신을 격국으로 대체하고, 자평진전에서 얘기했던 상신을 용신으로 대체해가지고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흉격으로 결정된 이 임금이 연상군으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이 연상군이 이 폭군이 자기 할 그 폭행은 일삼겠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 개판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상군 같은 폭군을 만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예? 그 나쁜 짓을 해서 나라를 끌고 가지 못하게 억압하고, 예? 제어하고, 그죠? 이게 충신이 나타나야 돼. 이런 임금을 만나면 이 진짜 자기 목숨 내놓고 그냥, 충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랄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억압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합하고. 농계가, 임진왜란한테 촉성을 위해서 까락지 10개 끼고 말이야. 그 적장을 딱 안고 그냥, 물에 팍 폭삭해가지고 들어가듯이, 예? 합이 성질이 그렇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거짓말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축출해야 되는 거야, 축출. 이 흉한 놈을 축출시켜야 돼, 이거를. 그냥 날려버려, 죽여버리든지, 예? 제거, 예? 제거. 그래야 이제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야, 나라가. 예? 이런 식으로 이 용신이 만들어진 사주는 또 좋은 사주야. 태생은 나쁘게 태어났지만 그 나쁜 짓을 못하게끔 딱 사주 구성이 쫙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돼 있고, 태생은 잘 태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좋게 가지 못하게끔 사주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인생은 태생은 좋게 태어났는데도 완전히 개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격은 보호, 발전, 유지, 도움, 혹은 일간을 보호, 일간 보호. 예? 이런 식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는 사중을 성격됐다, 그래요, 성격. 격이 만들어졌다. 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자, 흉격으로 태어났지만 이걸 흉한 놈이 거지랄을 못하게, 나쁜 짓거리를 못하게 억압하고, 제어하고, 합하고, 제거해버렸다. 그냥, 완전히 날려버렸어, 그냥. 예? 이런 식으로 용신이 만들어진 사주가 그 사람도 성격됐다. 그런데 이 흉격으로 만들어진 것을 더 나쁜 짓 하게, 에? 용신이 짜여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을 갖다가 팍 깨져버렸어. 격이 깨져버렸어. 즉 말하자면 우리가 도공이 도자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딱 검사하잖아요. 딱 검사해가지고 잘 나오면은 그거 괜찮은데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냥 망치가 그냥 바로 깨버려. 바로 깨버려. 그럼 뭐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 그래서 자평진전에서 이걸 바뀌기라고 하진 않고 패. 격의 성패라 그랬어, 성. 격이 만들어지거나 패했다. 그런데 패했다는 말보다는 성격 파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제 요즘 사람들은 패격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파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격 인생은 인생이 비참해. 뇌를 끌고 가는 놈이 말이야. 뇌를 끌고 가는 게 길격으로 태어났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게 만든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불쌍해. 근데 흉격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흉한 것을 제거를 시켜주거나 흉한 막 짓을 못하고 잘 순리대로 가게끔 이렇게 이끌고만 하는 그 사람 사주는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길격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흉기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용신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의, 인생의 선택가 달린다. 인생의 선택. 인생의 선택. 이것이 개국이에요. 자, 그러면 성격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부귀합니다. 부귀. 때로는 부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죠. 파격되거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차. 그럼 사주를 딱 봤을 때 성격된 사주는 아, 이 사람이 부귀하겠구나. 파격된 사주는 이 사람이 빈차하겠구나. 그걸 딱 한눈에 드러난다. 사주를 보고 알아야 돼. 아, 이 사람 사주는 자, 우리가 성격이 돼도 상중화가 있고요. 파격이 돼도 상중화가 있어. 그래서 성격되는데 사주가 아주 상이냐 중이냐 하야에 하는 성격 중에서 상중화를 가렸을 때 아, 이 사람은 대통령 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장관도 해도 되겠구나. 이게 다 또 드러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부귀빈천이 격국을 알면은 한눈에 드러난다. 부귀빈천이 격국을 알면 한눈에 드러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이 왕하고 신왕 일간이 왕하다는 게 신왕 제왕 재성이 왕하면 부자다. 이건 업부에서는 이렇게 보지만 신왕 제왕에도요 격이 깨져버리면 재성이 아무리 많고 신왕에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신왕하고 정관이 튼튼하면 고위직이다. 그런데 격이 깨져버리면 정관이 튼튼해도 직장이 없어. 직장이 없어. 그런데 격이 성격되면 무관, 남자 사주의 무관 사주, 관이 하나도 없어도 장관까지 해요. 장관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십신에서 정관이니 재성이니 이런 걸,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말아요. 사주가 우리가 격에 맞게끔 성격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결국은 재물로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잘 살아. 어?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어떻게 못 살 수 있어? 잘 살아. 자, 지금 그, 저, 책에 설명이 되는, 구구절절 설명해놓은 내용이 지금 제가 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네. 격국이란 사주 팔자의 짜임새를 보고 그 사주의 주체를 판단한다. 일간은 사주의 주도권이며 주체라기보다 그 사주의 중심점, 기준점이 아닙니다. 일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성밖에 없어. 일간이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일간 위주로 사주가 돼야지. 재성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일간도 사주의 한 구성원이다. 그 사주의 주체임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일간이 아니라 격국이다. 사주의 주도권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월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천간의 월지에서 투관된 천간의 오행, 투관된 오행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주체가 됩니다. 투관이 없을 경우에는 월지 자체가 주체된다. 이 월지 자체가 주체된다는 것은 좌우무용에 해당될 때 넣습니다. 자, 천간은 지지하고 다르잖아요. 천간은. 천간은 양이면서 동한다고 해서 움직인다. 지지는 음이면서 정하다고 해서 정하다. 그래서 인생의 성능은 천간 것을 굳지 가만히 있는 게 인생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쓰면 못 쓰는 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성가는 인간 세상은 활동성이 있고 그 사람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고 출세 여부를 결정했어요. 집안에 있는 놈이 출세하나? 가만히 있는 놈이? 예? 활동하는 놈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간 위주로 격을 판단한다. 그래서 토간된 오행이 사주의 주체이면서 격이 되는데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 주체가 십신관계로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격이 된다. 그래서 사길격, 사흉격. 사길격은 일간의 신간 신약을 떠나서 좋은 격이므로 이 격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구성된 면이죠. 그걸 계속 유지하게끔 용신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명조는 성격된 사주로 일평생 무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부귀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주의 주도권이 길격으로 나타났지만 이 길한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같이 구성되는 사주는 파격된 사주로 빈천한 인생을 삽니다. 어디 내용이 나왔나요? 네? 2권의 12페이지요. 2권의 2권? 뭐 2권으로 넘어갔어요, 선생님? 아, 참나. 선생님, 여기, 저기, 격국은 2권이잖아요. 아니, 내격편은 선생님 안 하고 그냥 그 2권으로 뭐, 넘어가 버렸어요? 뭔 내격편? 내격편격은 그건 저거죠. 나중에 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네. 아, 2권 책 놓고 왔는데 또 무거워가지고. 저도 2권을 흘러졌어. 그럼 모두 안 갖고 오셨어요? 응, 안 갈랐지. 써. 아니. 아직 이게 안 끝났으니까. 나 끝났어, 그거, 일본은. 선생님, 언제 일본 끝났다고 얘기 안 했어, 모르는데. 아, 끝나가지고 그때 우리 책거리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일본 끝난 게 아니고, 이건까지 끝난 거 한 거지. 무슨 소리야? 아, 이건 끝난가? 그런 소리는 안 돼. 이거는 신설까지가 일본이에요. 아, 신설까지가 일본? 예, 신설까지가 일본이에요. 저는 이것도 다 끝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시 하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도 이제 다시 들어보시면 아 이제 그 말이 그 말이 보면 이제 기억이 하나씩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아 똑같은 게 하나 더 놓고 왔으니 또 그것도 시작하네. 자 사형격은 살상효인 나쁜 격이 되면 사주 내에서 주도권을 나쁜 놈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무너져. 이 흉함을 제거하거나 누르거나 구성된 사주는 성격대에서 부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순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반면에 이 흉함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계속 주도권을 쥐고 나가게 하거나 오히려 이 흉한 놈한테 더 도와주게 편강격에 재성이 있어 재성사하게 더 도와주면 그 인생이 무너져. 파격사주로 빈천한 인생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자, 격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귀 빈천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업부론으로 보면 마치 아주 업부에서는 그 사주가 그 사주 같은 것이 격국을 알면 안개가 걷힌 듯이 부귀 빈천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상류청, 하류청 삶을 사는지 알 수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나 없나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체육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 격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도와. 흔히 옆으로 보는 사주에서 신앙 제왕하면 부자고 신앙하고 정관이 있으면 출세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럼 사주들은 어떻게 봐? 나머지 사주들은 신앙 제왕 안 하면 돈도 없고 에? 신앙하고 정관이 없으면 돈도 없나? 출세 못하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제왕에도 비난하는 사주가 있고 제다 신약에도 부자도 많아요. 또 정관이 하나도 없어도 고의적으로 가는 사람. 격이 성격되면 그냥 부자예요. 그리고 출세해. 격이 성격되면. 격이 바뀌면 재성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그래서 사주를 격국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격국을 모르면 사주 수십 년 공부해도 맨날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주에서는
연금 유통한 데가 삼각계예요. 삼각계인데 이 편간 을목이 나타났어요. 편간. 그러면 격은 삼각계야. 편간도 있어. 그러면 이 사주에서 주도권은 상관이 나쁜 놈이 지고 있어요. 어? 편간도 나쁜 놈이. 편간도 나쁜 놈이고. 일단 격이 이거니까 이게 주도권이야. 예, 예, 예. 이게 임금이야, 이게. 예. 임금. 격이 이거니까, 격이. 격이. 자, 이 나쁜 놈이 계속 나쁜 짓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 사주에서 상관이 엄연히 살아있거나 편간이 엄연히 살아있으면 사주 조절을 했어. 끝났어. 왜? 이 나쁜 놈이 좌충우돌하면서 내 인생을, 예? 작살낸다니까,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나쁜 놈끼리 결혼했어. 둘이서. 둘이 같이 죽읍시다 해가지고, 둘이 작곡해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붙들어서 미래 되면 내가 합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묶인다 그랬어, 묶인다. 합을 묶여 그랬어. 묶이면, 둘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딴짓거리를 안 해. 예? 딴짓거리를 안 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격이 상관인데 이 상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묶였고. 자,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재승이 남았어요. 경제가. 네. 경제가 남았습니다. 자, 일단 묶여버리면 이 둘은, 얘네들은 이 편간의 성질도 안 나타나고, 상간의 성질도 안 나타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짝짝꿍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자, 그래서 이 기토가 편간의 위험으로부터, 이 편간이라는 것은 제가 17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편간이란 편간과 정간의 차이입니다. 정간이라는 것은 그 일간이 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질서 이걸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인도한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이게? 법이 필요 없으면은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나 마찬가지 정간이. 근데 편간도 법은 법인데 이건 지법이야. 조폭법이야. 우리 구역에 정간이라는 거는 내가 정당한 세금을 내야지 주민으로 살면 주민세 내야 되고 하는데 편간 이놈들은 우리 구역에 네가 장사하니까 매월 얼마 갖다 바치라. 이게 이제 편간의 셈법이거든.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둘이서 이제 묻고 재승이 남았어. 자, 여기서 재성이라는 건, 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 신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 왜? 비토하고 술토. 비토가 여기서 이렇게 상간 오리예요. 자기 힘을 빼가는 오리예요. 식신 오리구나. 식신이 식상 오리야. 식신 상간 오리라는 건 기토의 힘을 빼가는 오리란 말이야. 그럼 기토가 의지할 때가 지금 사실상 미토, 술토, 신금에도 조금 의지해요. 우리도. 그래도 신약이야, 이 사주는. 월이 미월에 태어났으면 신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신약에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 재산이 한 몇 조 된단 말이에요, 몇 조? 이부진 거예요? 예, 이부진 사주예요. 예? 신라고 때 이부진 사주. 예? 그러니까 제가 강하다고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부자고 이게 아니다 이거야. 격이 성격됐잖아. 그럼 이 사주에서 상간의 역할이 뭐냐? 상간이 뭐냐면 상간이 아버지거든 이게. 이 영간이라는 것이 영간, 예? 영간이라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사람 사주에서 이 아버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 아버지가 이건이 아니야, 이건이. 예? 지가 뭐 자수성가에서 돈 벌었나? 아버지가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다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자기 앞으로 지금 재산이 수조 같은 수조고 수조. 그렇지, 격이. 자, 을묘의 갑신에. 을묘의 모. 이 남자 사주거든요? 자, 이 사주는 무, 임, 경 중에 중기, 중기 임수가 투관되어 올라간 이 사주는 격이 정인격에, 이, 예? 네. 정인격, 정인격인데, 비겁만 드글드글해, 비겁만. 이, 보세요. 이, 전부 이거 비겁 아니야? 응? 이 무죄거든, 무죄? 이 죄가 어딨어? 죄 없어요. 응? 죄가 들어오면은 이 비겁들이 아주 아작을 내. 죄가 우면서 하고 이 죄, 비겁들이 아작을 내버려요. 아작을. 자, 그러면 격이 길격으로 정인기에 갖춰지면 이게 안 무너져야 돼, 이게 안 무너져야 돼. 똑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못 가게, 이걸 깨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무토, 기토가 와가지고, 이 재성이 와가지고 인성을 깨고 들어오면, 예? 합격돼서. 사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이 가을목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얘가 들어오면 이놈들이 아주 가만 안 있어. 그냥 아주 작살을 내버려요, 무토, 기토를. 그러니까 정인이 보호된다 이거예요. 아까 이게 보호되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생이면 지금 나이 40도 안 됐어요. 예? 예? 근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 지 말로 그래. 지 말로 제가 최소한 10억은 재산이 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친구 얘한테 사정물을 한 몇 달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 가져가면 업으로 보면은 이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어딨어, 이제. 당신, 하는 데마다 당신 돈 하나도 없다. 에? 결혼도 못 한다고. 뭐 결혼도 못 한다고. 왜? 비겁이 이렇게 드글드글 하는데 뭐 마누라 오다가 다 깨지는데? 죄도 없고. 응? 무죄.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집단에 공부 좀 해가지고, 에? 그 공부해가지고 지 사주 보나. 그리고 내한테 와가지고, 당신 사주 좋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몇 달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기초부터는 다시 하라고 했는데, 막, 이제, 이게 위례 신도시에서 부동산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계약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지가 사장이고 하니까 이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잠시 쉬겠다고 치고 있는데. 이 정인기기니까 부동산도 잘 맞아. 계약서 도장 찍고 이런 거. 자, 또 이런 사주가 있어요. 개묘, 을묘. 자, 을목 봉기 통화에 돼가지고 이게 정재격이에요. 이게 격이돼. 네. 정재격. 근데 그 합의되네, 쟤하고. 일가라고 합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생계를 하고 있어요. 네. 상가치는. 자, 우리가 재격 사주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비재격을 배웁니다만은, 이 대단히 신약해요. 경금이 여기만 통근하고 있어. 그리고 재가 얼마나 많아, 지금. 이게 전형적인 재다신약이거든? 우리가 억부에든 어디든 얘기하는 재다신약. 자, 재격에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재격에서 천간에, 천간에 비겁 식상이 있고 지지에 간살이 있으면 대부기 한다 그래요. 대부기. 네, 맞아요. 자, 천간에 식상이잖아. 상간. 네, 예? 식상 있고 비견 있고 겁재가 있어. 겁재. 예. 비겁이 있잖아. 그죠? 네, 네. 지지에 이게 간살이야, 이게. 간살. 예?
대북에. 대북이 한다고 했어. 이 사람도 이 재단 시장이니까 억프로 보니까 맨날 가면은 당신 사업 크게 하면 안 된다. 어? 종업원 뭐 한 서른 명 데리고 사업한다 그러니까 절대 당신 크게 하면 안 된다. 재단 시장은 크게 하면 안 되거든. 어? 억프로 보면 그렇다, 이거 억프로 보면. 근데 뭐, 종업원이 2천 명이냐? 그럼 내가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부자다. 어? 54살에 봤어. 부자. 자, 이사주는 봉기 투관돼가지고 경금이 이게 상관계에요, 상관계요. 이게 기계 돼. 상관. 자, 상관계에는 재성이 있으면 성격이에요. 재성. 재성 있죠. 자, 이 사람은 무죄야, 무관이다, 무관. 관이 어딨어? 이 목기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지장할도 없어요, 관이. 네? 무관이야. 이 격은 성립됐어. 근데 또 보세요. 이 월지 신금에 일간도 통원해, 격도 통원해, 용신도 통원해요. 그래서 월지라는 그 환경에서 가장 힘있는 곳에 일간과 격과 용신이 통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가 가게 돼서 반드시. 이 무관이라도 이 사람 장관했어요. 국회의원 몇 번 해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도 됐어, 대통령. 예?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관이 있어야 이 사람이 뭐 출세하고, 관이 있어야 뭐 직장 생활. 이거 생각하면 안 돼. 격이 딱 생기되면은 간이 무관이라도 다 할 거다. 자, 또 이제 무죄사죠. 자, 술중 무토가 통화돼서 이게 봉기 통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편강객이에요. 네. 자, 편강객은 흉이기 때문에 이 흉한 것을 가만히 놔도 만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간목이 두드려 깨버렸어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식신제사를. 자, 식신제사를 볼 수 있는데 간목이 두 개라도 통거체가 아무것도 없어. 좀 약한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식신제사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자, 동주 양인이에요. 동주에서 양인이 있고, 이 신금이 또 생을 또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의, 이게 자식이잖아, 자식. 자식에서 격도 만들어지고, 형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의 역할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수가 술중 정화 외에는 이 지장 안에 있는 거는요, 충을 해야 써먹어. 충 하나는 그냥 꺼내 못 써먹어. 진술충미는 충을 해서 써먹지, 충 하나는 이거는 그냥 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장원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재성이 없어. 무죄. 이 양반이 전직 국무총리사인데, 네? 재산 신고할 때 30억 신고했어요. 돈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재산 신고할 때, 재산 신고 금액만 30억 해서. 그 나머지 어디 있는 거는 뭐, 모르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검사예요. 그래서 저기. 예?
어, 아들이 분장 서셨구나. 이 아들이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격을 모르면 북인지는 알고 항상 헷갈려. 항상 이사주고 이사주고 하고 저사주고 저사주고. 이사주는 미중 정화가 통한돼가지고 편입되기. 편인격이 재성을 용신하는데 이 죄가 너무 많아. 네. 절대로 편인격에 죄가 편인보다 더 강하면 파격이. 죄극이 뭡니까? 죄가 이게 많잖아. 이게 또 죄지. 죄가 이게 득을 해가지고 이게 가난해. 제하고 묶여서 그런 게 아닌가요? 묶여서도 묶였다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많아서 격을 깼어. 그래서 우리가 이 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바라볼 때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지금 제가 기본적인 걸 다 설명해서 용신은 반드시 야, 용신은 그럼 어디서 살 것인가? 용신이라는 것은 길격일 경우는 격을 도와주는 게 용신이고 흉격일 경우는 격을 제압하거나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용신인데 용신은 이게 반드시 천간에서 찾아와요. 천간에서 찾아와요. 왜 천간에서 찾아냐? 천간이라는 것은 활동성을 한다고 했어요. 활동, 움직인다고 했어요. 활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종업원을 부리거나 막 일할 놈으로 갔다가 움직일 수 있는 놈을 일을 시켜야 일을 해먹지. 예? 가만히 앉아 있는 놈으로 갔다가 지지는 가만히 지지는 언니면서 정하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놈한테 일 시키면 쏙 터져서 일 못 시켜. 그래서 천간 용신은 반드시 천간에 차. 근데 이게 원서에 보면은요, 용신을 천간에 찾아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뭐, 원서에는? 한마디도 없는데, 그래서 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격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지에서 용신 찾는 사람이 있어. 지지에서 용신 찾는 사람이 있어. 지지에서 많이 찾아. 그럼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이 학문은, 안 맞으면 아무 쓸데없는 학문이 돼. 그런데 예문을 그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정도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해서 안 쓰는 구구절절 제가 책에 쓰는 것처럼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놨어. 예문에는 전부 용신을 천간에 찾았어. 그러니까 격을 이제 사주를 이제 딱 보면은 아 이게 무슨 격이구나 용신 있나 없나 딱 판단해가지고 아 격이 있다 성격됐네. 성격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이 정돈이 돼 있어. 근데 파격들은 아주 산만합니다. 인생이 산만해. 근데 지금 격을 이제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격을 이렇게 봐도 격이 안 나오고, 저렇게 봐도 격이 안 나오고, 또 대운을 대입해도 격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 고민하지 마라 그랬어. 고민. 그 고민하지 마라. 그 사람 인생도 애매한 거야. 격이 안 나오는, 격 판단하는 게 애매하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도 애매하게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면에서 고민하지 마.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격국이란 무엇인가? 격국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격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